조조 속 스탠드 중에서 가장 네 가지가 없는 스탠드는 누가 있을까? 첫 번째, 자신을 죽이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한다고 계속 나대다가 뒤돌아보면 안 되는 장소에서 멍청하게 뒤를 돌아봐 참교육을 당한 치프트리. 두 번째, 스탠드가 되기 전생에 그 고양이 습성이 남았는지 모든 걸 지 맘대로 하고 공기 능력이 사기라는 걸 이해하자마자 나대다가 키라에게 이용당하고 오크야스의 더핸드에게 잡혀 지금은 애완고양이? 아니 키우는 꽃? 아 몰라 꽃냥이가 되어버린 스트레이캣. 세 번째, 솔직히 스탠드에 자아는 없지만 그냥 스탠드 본체가 네 가지가 없고 솔직히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겨 스케이팅하면서 쫓아오면 난 보자마자 바로 지를 자신 있는 기아초의 화이트 앨범.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넣었다. 네 번째, 우리의 폴포디의 여동생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폴포디한테 인성질하고 지 못 잡는다고 나대다가 폴포디의 눈 속으로 들어가 결국 한방 먹고 가버린 제이가일의 행드맨. 다섯 번째, 태어난 지 아직 1년도 안 된 놈이 어디서 말버릇을 배웠는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한마디 한마디에 SHIT 쌍욕을 간지나게 박아버리며 아무리 명령을 받았어도 못한다고 판단해버리면 그냥 안해버리는 히로세 코이치의 에코즈 액트 3. 이외에도 네 가지가 없는 스탠드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란다.